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시켜 함께 살잡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아침도 큰 구원을 예언하신 아버지요. 아버지만 구원자요. 그 외에는 다 사탄들인데 아담 해와 같이 미혹받지 말고 예수님 같이 기록된 말씀 힘들어도 어려워 죽어도 갈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27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심판의 대상은 용입니다. 용을 따라가면 심판받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죄인 구원,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이 세상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새 시대에 갈 인격을 말씀했는데, 너나 나나 새 시대에 가는 게 아니고, 야곱의 집에서 골라서 보내는데,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뜻이, 그 택한 사람은 불택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택자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 받고 돌진하자. 예. 세상에 손짓해도 가면 안 되고, 아담같이, 아벨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려면 맞아 죽어야 돼. 고난이지요. 그 다음에는 정직해야 돼요. 인간은 선악과 먹고 정직이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요.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10편 몇편몇 절이요? 116편 몇 절? 몇 절? 11절.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 세상에 정직의 대표 예수가 왔어요. 저 붙었어요? 그럼 정직이 되는 거예요. 아직 100% 정직이 못 돼도 정직한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사모하라.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예언서를 기다려라. 무서운 율법은 구약 시대인데 율법의 죄인이,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법을 바꿨어요. 자, 율법 시대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법을 세워서 이제 죄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고부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 했죠. 예? 요한복음 몇 장이요? 또 잊어먹었다. 16장. 예? 예수 전에는 율법이 법인데 예수님이 법이 됐다고요. 그 율법을 못 지키니 아주 쉬운 법을 줬어요. 예수만 쳐다봐라. 죄가 없어진다. 민수기 11장에 모세 때 불뱀이 이스라엘 앞에서 깨물어서 죽고요. 그때 무슨 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봤다. 간단하잖아요. 그게 은혜 시대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님 재림을 탈란 시대는 예언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법이. 그 예언의 법을 우리가 못 지켜요. 그 읽긴 읽어요. 또 들어요. 그것만 돼요. 읽고 들으면 성령이 와서 택한 자만 고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길가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냥 둬야 돼. 끌고 가야 돼요. 힘이 없어 못 가. 그 다른 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차가. 예? 우리 아담의 가정이 죄를 범해서 그 다른 아담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소굴 해야 돼요. 새시대 가려면 26장 16절 17절에 해산수고 힘을 다 써야 돼요. 있는 힘을 다 써야 새시대 간다 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만 또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종족들 새시대 갑니다. 자 그럼 27장에서 원수가 누구냐? 꼬불꼬불한 뱀 느웨야단. 그 느웨야단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맞붙이다. 이쪽 저쪽을 붙이는 것이 뱀이가 하는 일이다. 뱀. 그 뱀은 세상과 아담을 붙였어요. 야, 동산의 선악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먹음직하냐. 따먹어라. 그게 뱀의 사명입니다. 그게 연합한다. 맞붙인다. 혼돈시킨다. 바벨론이다. 바벨이다. 정신이 없다. 그 용이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용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판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고 쇠사슬을 가져와서 용을 잡아라. 용을 잡아보니 옛날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이렇게 용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안 믿고 뭐 천사가 타락해 마귀했다는 헛소리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뱀을 갖다가요, 용을 갖다가요, 다른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악어. 응? 그 1절 보면 꼬불꼬불한 뱀 느웨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이 바다는요, 이 태평양 바다가 아니고요. 혼란한 세상 영적으로 여기 짝이 17장에 다메섹이 망할 때 아수르 오거든요. 그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혼란한 세상 같이요. 그래 다니엘 7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내려왔나봤죠. 그 바다가 혼란한 세상이지 뭐 인도양 뭐 대서양 태평양이 아닙니다. 그 하강교 목사님이 설교한데 잠깐 들어봤더니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답이 바다에 있대요. 태평양 바다에 있대요. 바다를 바다로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그럼 땅에는 마귀가 없느냐? 없대. 바다만 있대. 틀렸죠? 틀렸지. 그 사람 사명 사도기 때문에 예언서는 몰라요. 자, 용을 죽이시리라. 그럼 우리 용과 싸우는 전쟁인데, 아담부터 싸웠는데, 6천년 싸웠어요. 그 이긴 사람이 누구냐? 맞아 죽으면 이겨요. 그 여러분 때려 죽일게요? 맞아 죽을까요? 그 인하게 때려 죽겠지. 응?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원망하고 때려 죽이는 거야. 그 맞아 죽는 건 뭐냐? 말이 없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순교자예요. 예?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면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때려 죽이는 편이야. 에세이 편. 그래서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지갱이 잠겨지요. 몇년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잠겨야 돼요. 거기 천년시 돼요. 그러면 천년이 끝날 때 용이 또 풀려나와요. 그 천년시대가 태어난 종족들도 시험을 쳐야 돼. 그 시험을 다 끝나면 용을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버려요. 2절에요. 그날에 너희는 누구냐? 26장에 새시대가 인격자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게 천년시대인데요. 포도나무 시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하나님은 농사지어서 포도농사. 요한복음 몇 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몇 장이요? 예수 몇년 믿었어요? 답을 해야 되지. 몇년 믿었어요? 한 50년 믿었지. 그런데 예수가 포도나무라는 성경 구절도 모른다. 똑똑하다. 똑똑해. 알긴 알지만 어딘지 모르죠. 듣기 많이 들었죠. 맨날 들었지. 15장에서 무슨 복음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농부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가지야. 과거에는 무슨 가지였어요? 대포도 가지. 예수님이 접붙어서 참포도가 되었어요. 그럼 가지는요, 걱정이 없어요. 왜? 나무가 알아서 때를 따라서 진액을 주는 거예요. 삶의 질기를 따라서. 그게 예수 믿어서 자꾸 쓸 때는 걱정한다. 너 예수 믿느냐? 믿어요. 뭐야? 지옥 갈까봐 걱정해. 지옥 갈까봐. 예? 그 안 믿는 거요. 믿으면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위가 된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며 이게 시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7대법을 세웠으니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밤낮으로 간수해.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백성은 밤낮으로 간수해. 왜? 용이 잡아먹을까봐. 예? 그 용 잡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마귀는 계시록을 제일 싫어해요. 그 계시록 전하는 사람 보면요,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계시록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큰 구원, 영육 구원, 가족 구원, 세계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6000년간 용을 쌓았는데 지금 아침에는 예수님이 용을 잡고 천년 안식을 이룹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요. 그 다음 4절부터는요, 대적을 없이 하고 야곱의 씨만 남긴다. 대적을 들었었으니 다 불태워버리고 야곱의 씨만 남긴다. 그 예수 씨를 심었으니 예수를 닮아진다. 유월절에 씨를 심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었다. 초막길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봅시다. 자, 그 뒤로 체크해서 6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화차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24장 15절 동방산에서, 한국에서, 계룡산에서, 예? 아니, 옆에 써놔요. 이 산, 계룡산 써놓으세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예? 예? 그 영혼고는 산이요, 강야요. 강야, 강야에다가 유대강야 쓰세요. 유대강야. 예? 강야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강야는 유대강야. 산도 많지만은 동방산, 계룡산 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포도주라 해요. 이 55장에 포도주와 저주 살았겠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저주 사먹고 배부를 양식을 먹고 구원 받으라 해요. 그 포도주 어디서 삽니까? 물어보니 이렇게 이사야서 포도주 판대기 있어요. 예? 이 25장에 포도주가 어딨냐? 7장 21절에 있어. 암수 한 마리가 저절래. 포도주와 젖을 팔아. 포도주 젖. 그래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는 잔치, 부흥회, 설교,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예, 3000년 저장하고 2700년 저장한 포도주를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연회를, 잔치를, 말씀 잔치를. 그 에그당 중앙지대에서는 강대상에서 묵은 포도주 계속 줍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 면박은 수건이요. 하나님과 수건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담의 선악과 죄로 그 면박에 벗겨버려야 돼요.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원죄를 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끔 죄를 없애준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이요, 무슨 사망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는 흙이지, 네 몸이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서요, 영생을 줬어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성경은 예수의 증거인데 유월절 증거 끝났어요. 이 다음에 초막절 증거만 남았어요. 그러면 몸의 사망 없애준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 부끄러움을 제한다. 그래서 27장에 야곱의 남은 자만 세시대 가는데, 자, 4절 봅시다.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포도는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그렇게 써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 열두 지파. 그럼 오늘 영적으로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현극이 마귀 때들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붙였는데, 뱀의 단체를 다 없애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다음 고난이 많아도 십자가 길, 예수만 따라가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의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면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믿겠나 못 믿겠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며 나로 더불어 합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합친이 되면은 의심이 없어요. 합친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겨. 의심은 바다 물결 같아요. 후일에는, 자, 전일 후일이 있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재림 후에, 이 성경의 시대를 말해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심판 시대,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 땅에 말이요. 이날까지는 뱀이 뿌리를 박고, 6천년 동안 왕도를 했는데, 이제 뱀의 용을 잡았어요. 그 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땅이 텅 비어서, 그 누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남으니까 가지들만 남아서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천년 시대 꽃이 피어.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해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채우리로다. 지면이 땅이죠. 하늘 아니죠. 그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자, 마음의 천국 받은 사람이 몸의 천국 받고 땅의 천국 받고 무궁 천국 받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네 개입니다. 지면에 채운다. 예? 천국은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집이요. 무궁천국에. 그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요한이가 보니까 보석으로 집을 짓더라고요. 7절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합니다. 견책은 뭐요? 몽둥이 맞아야 돼요. 잘못이 많거든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친다 했지요. 죽으라 하는 거요? 살라는 거요? 살랐고. 살란 게 징계요. 그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고 때려요. 길을 길러서 같이 살자고, 왕권. 그 종족 백성은 징계가 없어요. 따라가면 되고. 예수와 결혼할 사람들, 신부될 사람은 신랑을 잘 바라보라고 세상, 마귀 세상 따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잠언 3장 11절에 솔로몬이가 하나님 집에 왕인데 그럼 애굽을 따라가고 뱀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 징계를 이래가지고 430년 갔지요. 징계요. 찾아봐요. 잠언 3장. 지금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입니다.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히브리 12장에 인용했어요.
11절에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솔로몬 입을 통해서 내 아들아, 솔로몬이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꾸지람합니다. 막 야단칩니다. 야곱의 집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사랑해서 때린다. 그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요. 자, 또 히브리 12장 봐요. 히브리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는 29장에 슬프다 아니에요.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도 징계가 없다면요 사생자요 마귀 새끼야. 교회 와도 마귀 새끼야. 예? 그래 매를 맞고 막 책망받고 야단 맞으면은 하나님 자녀요. 그래 설교는요 막 야단 치는 거요. 징계하는 거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맛이 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 설교를 듣기 싫다. 응? 하면요 사생자요.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 세상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된 자에게는 그래 징계를 계속 받아야 돼. 연달되어야 돼. 그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가 구원받는 방법이요. 두드리 맞아야 돼.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 했어요. 미가 6장에 보면요. 그 본문에 가서 이사야 27장 여기 적당한 방법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백성을 야곱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예?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나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막 쫓겨났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죄를 짓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데 막 바람이 불어와요. 마귀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더 세단 말이에요.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자 야곱의 부리는 죄인데 어떻게 속함을 구원을 받냐면요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해돌 같게 하며 했어요. 제단은 하나님 집인데 우상이 세워져서 솔로몬이 우상 세웠으니까 요시아 왕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요시아 왕이 불태워버렸다고요. 또 열지파 사마리아 아합의 집에는 엘리야가 바알신 목을 잘랐다고요.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 마귀는 하나님 영광 뺏어다가 지혜가 영광 받으려고 형상을 만들고 절을 타락해요. 그 절에 붙여있죠? 그 중이나 사람들이 뭐 보고 절해요? 붙여보고. 부처가 걸어다닙니까? 말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말이라 했어요. 천지를 지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했어요. 어느 성경이 있어요? 어? 예레미야 있죠. 자, 10절 대죠.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지금 세상이 눈에 보이기는 뭐 아파트가 높아지고 사람이 집을 짓고 잘 살아요. 거처가 항구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니라. 이사 34장에는 에돔의 집에 부엉이가 집을 짓는다. 이 세상에 사람 사는 집이 사람이 죽으니 짐승들이 살더라. 가축이 살더라. 송아지가 산다. 그래서 세상에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가지가 마르면 꺾어버린대. 나무가지 마르면 못 쓰잖아요. 꺾어서 불태이 되지.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다. 여인은 약한 자를 가르쳐요. 그 교회에 마른 가지가 많은데, 푸틴가 내려와서 잡아가. 그 사명이. 그 일곱 머리 짐승의 국가는 야곱의 집을 청소합니다. 청소. 청소! 야곱의 집이 지지분해. 쓰레기가 많어. 그래, 청소해간다고요. 죽적이면 잡아가. 알곡은 주질 않아요. 죽적이면 주지. 응? 그러게 공산당이 필요해요. 청소꾼이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샀는데 열매를 못 맺고 말랐어. 그래서 북방에 붙여서 네가 잡아다가 42달 동안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용을 잡고 짐승을 잡고 거리선지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요.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 20장 1절 3절까지 맞습니까? 그 666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마르면 교회가 예수의 가지인데 마르면은 마른다는 건 뭐냐? 지력을 받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으니 죽어야 돼요. 자, 은혜는 영원히 살았지만요. 예언의 말씀은 육체를 살리는 세일인데 세일을 읽고 들어야 육이 사는데 교회를 몰라가지고 고치 뿌리다가 육체가 죽는 거예요. 한란 나면은 은혜 때는 육체가 살아 있어요. 한란이 터지면은 3대하고 오면은 육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한란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이다. 학계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성경 지식.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교회는 교회인데 지각이 없는 교회, 미련한 교회.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들어와야 되지. 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은 사마리아 열지파 같이 490년 잡혀가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 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종말에 와서는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일의 절반에 악옥을 모집하고 변화시키고 죽재기는 후산이 반대로 보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 온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택한 자만 은혜를 받고
불태역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지요? 구원자요? 근데 유대인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걸려 넘어졌어. 응? 유대인은 예수 보고 뭐 들렸대? 뭐 들렸대? 귀신 들렸대. 진짜 귀신은 누가 들렸는데? 자기가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수르바벨 못 믿어요. 귀신 들리면요, 수르바벨 믿어서 설교가 듣기 싫대. 응? 내가 직접 전화 받았어요. 설교 듣기 싫습니다. 당신 큰일 났다. 죽었다고 막. 그 안 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요즘 안 나온 사람 있죠? 응?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걸렸어. 자, 이사야 8장에는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누구한테 걸린대요? 마일산, 하스마산 걸리면은 다 부러지고 꺾어지고 망한다 했어요. 예수가 보낸 모세인데, 예수가 직접 왔는데, 예수가 계시록을 줬는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양식을 먹고 따라가야 되지. 근데 왜 걸리느냐?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길은 저주 길이요. 세상 길이요. 야곱은 고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다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돌아왔다. 고난의 유익이요. 지금 고난이 있죠?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가시밭길이요.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결론을 지어요. 용 잡고 새시대 가잡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기라는, 창기는 막 장마불이 터졌어.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이 가시는 사각 아니고 사람 가실, 이스라엘 알곡들 모집해. 그 1260일. 일일이는 뭐요? 하나하나 따지겠대. 대충이 아니고 자세히 살피고 가르치고 따져서 인을 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인데 그 긍휼을 받을 사람 누구냐? 예정된 사람들이 선택받아야 돼요. 그 용이 지나갈 때에, 예? 에덴에서 뱀이 지나갈 때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따라갔죠. 그 모세 율법을 줄 때도 시내산 반도에서 용을 따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60만 대중이 애굽이 좋다고, 애굽에 사는 게 좋지 가나안 복종 어디 있느냐, 시내산 허 벌판에서 모래밭에서 만나만 먹고 물만 먹으니 못 살겠다 그래 돌아갔어요. 근데 두 사람 남았어. 어린이는 수도 없이 많어. 오늘 주님 재림 때도 두 증인이 나와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예? 그래서 천년시대 갑니다. 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예? 나팔. 에스겔 3장에 나팔을 부르라. 파수꾼들아, 나팔을 부르라. 이 예언서가 나팔이요. 예언을 전할 때에 이 예언서 나팔을 들으면 살아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케 된 여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이게 복음의 나팔이요. 예? 다시 연. 전 세계적으로 아고가 모집해요. 일일이 다 찾아가서 찾아온다고요. 모으리니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성산은 스가랴 8장의 천년시대,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초막절 세계 통일입니다. 유월절은 영혼만 구원 줬고 2000년 동안 초막절은 영혼도 육체도 자자손손이 살 수 있는 에덴 안식을 찾아주는 것이 용과 싸우는 사람들만 이겨야 합니다. 그 용을 만드신 예수님이 용을 잡는 칼을 줬어요. 여호와의 책을 예수님 보좌에 가서 십자가 승리하고 가서 아버지 손에 책을 받아서 교회와 종들에게 주락하면서 이 예언을 읽고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면은
용이 물러가서 천연식을 누르게 됩니다.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28장의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교회에 예수님 재림 때 망할 사람 누구냐? 경제권, 교만권, 세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망한다. 경제적으로 교만한 사람,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세실에 못 갑니다. 예? 세실에 못 가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 말씀을 분별 못한다. 예? 교회는 다 똑같다. 어느 교파에 가든지 된다. 안 돼요. 용 잡는 교회는 이사 19장 19절 애굽 땅 중앙재단 맡겼어요. 용 잡으라고 건세를, 출장 건세를. 그래 한 구원자 보호자가 용 잡는 데 앞장서서 예수님께 건세 받고 건세가 나갈 때 5개월 때 철장 것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28장 11절에 봅시다. 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생소, 이날까지 아무도 사용하는 입술이 나와요. 그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이 뭐요? 마엘살랄. 걔가 무슨 소리 했어요? 아빠 할 때 역사난 거예요. 그 74년 출생해서 75년도 역사했다고요. 그리고 은폐 십자가 언제 줬어요? 75년 5월 15일. 순회 기호요.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걸 들어야 돼요. 이사야 둘째 아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이사야 첫째 아들 말은 58년부터 72년까지 14년 들었어요. 계통상 밖에서 7년, 안에서 7년. 2, 7, 2, 14. 예? 이 목상 걸어간 발자취요. 두 일에 14년 했어요. 그러면 역사는 세 일인데 남은 건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는 이사 둘째 아들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큰아들이 스알야십이 14년 하고 둘째가 7년 하고 하파르기 21년이야. 그래서 이사야야, 너와 너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 몇 장 몇 절이요? 몇 장 몇 절? 이사야야, 니까 니 아들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 했어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8장? 18절. 예? 이걸 알아야 마귀가 못 들어요. 응? 여러분, 대문을 딱 닫아놨는데 도둑놈 들어야 못 들어. 못 들어지? 근데 대문 열어놔 버렸어. 그게 대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마귀가 출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대문이에요. 마귀 잡는 대문. 말씀이 무장되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미혹 안 받아요. 예? 미혹 안 받아요. 그게 예수님 미혹 받으래, 받지 말래. 마태 24장 미혹 받지 말라. 끝까지 견뎌서 이겨라. 남은 자 그대로. 그만 쳐봅시다. 자꾸 들으면 좋지만요.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깨대머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참새를 깨치고 나가면 철장에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십일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셨나이다. 구약의 종말이니 구약의 출애굽 역사, 출바벨론 역사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될줄 믿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회에 동참해서 들으면은 몸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에 걸리면은 아담같이 몸이 썩게 되겠나이다. 변화치 만들어 주시고 천 열매 되게 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일조 받은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